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영이의 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댓글을 받았는데 그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스 아이스크림, 우리 저희 근처에 집 근처 쪽에 상가 쪽에 아이스팡팡이라는 데가 생겼는데 완전 신기한 아이스크림 많이 팔아요. 그게 저 머리 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아이스크림 샀거든요, 어제. 그래서 한 박스나 몇 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박스에 넣고 그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골랐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ASMR 또는 먹방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하필 마치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가는 길인데 사자. 그래서 이제 제가 미스터리 박스에서 꺼낼 것까지 찍으면 뭔가 공개스러울까, 뭔가 이제 소리만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그건 빼놓고요. 그냥 아이스크림을 빼냈어요. 그래서 오늘의 ASMR 영상도 주인공의 아이스크림은 따라라라라라라. 네, 조스와입니다. 조스와. 제가 먹어볼 테니까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뭐냐면 It's night time. 지금 밤이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밤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배 아프면 잘 못 느껴요. 배 아파서 밥을 주니까 괜춘? 자, 그러면 이제부터 ASMR 아이스크림 먹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몇 분의 시청자분께서,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너무 인트로가 너무 길대요. 벌써 2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서 시작하자. 이제 먹는 걸 하고 싶은데 인트로를 해야 사람들이 뭔가 끌릴 것 같아요. 뭔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네, 아쉽지만 인트로를 좀 1분, 1, 2분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바로 듣고 싶은 계신 분들께는 제가 이제 밑에 description box, 거기 게시판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다가 안 드시고 그냥 바로 먹는 걸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여기 예를 들면 2분 30초 이런 데를 가서 이렇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도움말을 이제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 ASMR 하기입니다. 지금 엄마가 제가 먹는 거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쳐들었지 모르니까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한국의 아이스크림 좋은 특징은 미국은 막 바닐라, 초코, 딸기 이런 기본 세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근데 맨날 그거 먹고 다녀야 돼. 근데 민트 초코 이런 것도 있지만 베스킨라빈스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은 엄청 다양한 맛이 많아요. 쌍쌍바, 조스바, 돼지바, 월드콤 엄청 다양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름이 대한민국에 있는 게 제일 짱인 것 같아요. 너무 더워도 요즘에 20몇 도까지 올라가요. 네, 조스바 모르는 분들이 없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외국인 분들께서도 몇 개. 제가 딱 처음 읽어봤을 때, 이거 뭐지? 잘못 받았나? 왜 이제 그게 약간 유리를 보니까 약간 이렇게 상어가 이렇게 먹은 자국이 돼요. 네, 그럼 지금부터 노 터킹 바로 먹도록 시작할게요. 바깥은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안에는 뭐 딸기 맛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니까
딸기랑 오렌지에 나와있는데 근데 딸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오렌지가 섞여있는 거 혹시 아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를 누르겠습니다. 밤 11시에 엄마 몰라 아이스크림 먹기 작전은 성공할까요? 뭔가 실패할 것 같아요. 자. 뭔가 아닐 것 같아요. 벌써 열 개 먹었는데 들키겠어요 설마?
이런 맛. 더 이렇게 피곤하고요. 그러면 밤 11시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 ASMR 찍다 잤지. 어차피 내일 쉬는 날이야. 늦게 일어나서 상관없어요. 저희 학교 3일 안 가거든요. 월, 화, 수. 좋겠죠? 작전 성공할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밤 11시에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 먹기 작전 챌린지 또는 아이스박스 랜덤 플레이 게임도 너무 꿀잼이었습니다. 자, 이거 시청해주시고, 신청해주신 분께서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ASMR, better quality 영상과 재미있는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